멋지다. 하늘 배경이 또 멋있으니까. 야, 바람이 센데도 어? 잘 버티고 있네. 아, 높이 높이 올라갑니다. 아, 선수인데? 어. 그러게. 어디 갔어? 아, 저기. GPS를 잡습니다. 세 바퀴를 돌리고, 세워서도 세 바퀴를 또 돌려주고요. 자, 그러면 GPS 잡혔고, 그 다음에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날립니다. 비행 시작. 아, 비행 시작인데요. 와, 손살같이 올라갑니다. 아, 야, 한없이 가는데요. 이게 200m까지 가는 것 같아요. 거리, 직선 거리로 200m까지. 그리고 벗어났을 때는 GPS 입력이 돼서 출발한 곳으로 돌아옵니다. 아, 한없이 올라가네요. 아, 한없이 올라갑니다. 아, 근데 바람이 센데도 뭐 바람하고는 상관없이 그대로 조정이 되네요. 아, 바람이 지금 셉니다. 아, 대단합니다. 대륙의 실수. 예, 날린 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. 네, 날린 곳으로, 날린 곳 위치에서 40-50cm 약간 벗어나서 돌아왔고요. 아, 좋습니다. 네, 다시 2차 비행. 2차 비행입니다. 저쪽 가서 있습니다. 아, 한중간에. 아, 아,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약 한 70-80m 이상 올라간 것 같은데요. 네, 지금 화면 보시겠습니다. 이거는 드론에서 찍은 영상. 야, 화면도 이 정도면 깨끗하죠? 어? 이게 7만원대 드론이. 야, 이 정도면 뭐 죽입니다. 지금
바람이 불어도 GPS로 자기 자리를 계속 잡고 아, 있는 아 바람이 불어도 GPS로 잡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세도 까딱까딱 제자리로 걸어간 거고요. 와, 이게 7만원 안 되는 금액인데 GPS까지 이렇게 대단합니다. 아, 아 올라간 곳에 뭐 10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. 이야, 대단합니다. 3차주행입니다. 아, 3차주행입니다. 저공. 네, 저 안정대교 또 있어요. 아이, 그럼. 4차 비행이에요, 4차 비행. 아, 좋습니다. 뭐, 바람이 불어도 GPS 있는 곳으로 까닥까닥 하면서 돌아오니까요. 어, 좋습니다. 컨트롤러 범위를 벗어나도 오고 비가 안 왔거든요. 이거 머리가 좋은데 뜨지나요? 아, 대단한 거지. 아, 높이 올라가서 있어요. 바람이 아주 셉니다. 센데. 어, 센데도. 깜빡이면 그러니까 20분 설명서는 20분 정도 사용인데 실제 해보니까 한 15분 정도는 원활하게 비행이 가능합니다. 아, 제자리로 돌아왔어요. 조종기의 그 배터리 용량은요 상당히 길어요. 그래서 드론 본체 두세 번 이상 날릴 만큼의 그 용량이 충분히 됩니다. 아, 예, 가성비 뭐 쩝니다. 쩔어. 기능도 쩔고요. 아, 역시 대륙의 힘을 무시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이게 오늘의 교훈입니다. 교훈. 네. 대륙의 실수. 대단하다. 네,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